오프라인 시술과 탈모 치료제 복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모발 시술은 없어진 모발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헤어라인이나 정수리의 형태를 바꾼다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고요. 탈모 치료는 이미 남아있는 모발, 탈모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모발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 목적이 전혀 다르죠. 탈모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 현재 남아있는 모발, 약해진 모발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모발 시술은 실제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기존 탈모 모발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모발이 사라져서 아니면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모발 시술이고요. 또 기존의 모발들의 탈모를 진행을 늦춰서 아니면은 또 회복을 시킬 수 있다면 회복을 시켜서 이 수술 효과를 높이는 목적이 탈모 치료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탈모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없어지는 모발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모발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 없어진 모발, 너무 가늘어져서 탈모 치료제를 복용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모발 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술 전후를 불문하고 모발 이식술과 탈모 치료제 복용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탈모 치료제 복용은 수술 전에 복용하시다 수술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수술 후에 복용을 시작하시던지 시기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